이번 시간에는 강의를 등록했을 때 강의 시간이 겹쳤을 때 강의가 시간이 겹쳐서 등록될 수 없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예외 처리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클래스는 스케줄이고요. 스케줄 클래스 안에는 다음과 같이 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교시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0교시부터 13교시까지 존재하기에 총 14개만큼의 공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5개의 배열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데요. 생성자는 이렇게 모든 날짜에 강의 정보로 이렇게 공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초기화를 생성자에 세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add schedul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스케줄 정보를 담는 특정한 텍스트가 있을 때이 데이터를 파싱해서 이 강의 정보가 들어가는 배열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 템프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스케줄 텍스트에서 월이라는 단어가 포함된다면 이렇게 템프 안에 그 월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때그 스케줄 텍스트의 그 위치, 월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위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템프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상위층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이 월이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파싱해서 3, 4, 5에 해당하는 그 교시 데이터에 강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 형태가 있다 했을 때 이럴 때이 월을 기준으로 3, 4, 5를 파싱하고 화를 기준으로 4, 5를 파싱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자열이 스케줄 텍스트로 들어왔을 때 파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었을 때 템프 2를 더해서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포인트에는 템프를 넣어주고요. 엔드 포인트에는 템프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i는 템프부터 스케줄 텍스트의 길이가 작을 때까지 반복하거나 스케줄 텍스트의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이 콜론이 아닐 때 그럴 때만 이렇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숫자 데이터가 이제 이 안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싱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줄 텍스트가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의 그 단어가 만약에 이렇게 여는 괄호를 하면 스타트 포인트에 해당 위치를 넣어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스케줄 텍스트에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만약에 닫는 괄호라면 이렇게 엔드포인트에 i를 넣어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현재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Monday라는 배열 안에 현재 넣을 그 데이터에 교시에 해당하는 그 숫자 데이터를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내용으로는 이렇게 수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괄호와 이 괄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를 파싱해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교시, 그 월요일에 그 해당 교시에 수업이라는 이러한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월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까지 모든 요일에 따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화요일엔 이렇게 Tuesday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 복사해 주셔가지고 수요일은 마찬가지로 Wednesday로 이렇게 각각의 배열에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목요일이 되겠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금요일까지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새롭게 추가하려는 수강 신청의 그 날짜 데이터가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그 스케줄 데이터에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주는 이 밸리데이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에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을 때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므로 트루 값을 반환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템플을 만들어서 아까와 비슷한 형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을 if문으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뒤에 현재 값이 이렇게 공백이 아니라면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표는 중복되어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리턴 필셋을 해줌으로써 들어갈 수 없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금요일 데이터니까 더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다 적용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월요일일 때 해당 데이터가 이미 존재한다면 시간표가 중복되므로 리턴 필스 마찬가지로 화요일로 해주시고요. 수요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목요일까지 전부 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시간표가 중복됐을 때 필스 값을 반환해 주는 밸리데이트를 만들어 보았고요. 만약 여기까지 모두 거쳤다면 해당 시간표는 중복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턴 트루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케줄 클래스까지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스케줄 리스트.php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보시면 내용으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신 이후에 데이터 전송 및 보여주는 방식은 UTF-8이라고요. 이게 유저 아이디라는 것을 파라메터로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유저가 가지는 모든 스케줄에 있는 강의 목록을 뽑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코스 아이디와 코스 타임 그리고 코스 프로페서까지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강의 정보는 이렇게 전부 출력이 되겠고요. 나중에 JSON Unescaped Unicode 즉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특정한 사용자가 현재 시간표에 등록한 모든 강의 목록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WebFTP를 이용해서 웹서버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줄 리스트.php 파일을 웹서버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르스 리스트 어댑터로 넘어와서 해당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간표가 중복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다음과 같이 스케줄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뒤에 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코스 아이디가 주목되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코스 아이디가 들어가는 코스 아이디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 더 유저 아이디를 담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퍼블릭 형태의 유저 아이디를 가져와서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제 생성자의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당 스케줄 그 변수를 초기화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이디 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어레이 리스트로 초기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ew background 태스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아직 이 백그라운드 테스크라는 거는 만들어주지 않았고요. 조금 있다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버튼 이벤트 부분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강의를 추가하는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온클릭 메소드 안에 윗부분에 다음과 같이 밸리데이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 강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밸리데이트는 스케줄 밸리데이트에 현재 새롭게 추가하려는 그 강의에 시간표를 넣음으로써 이렇게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래 내려와서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메소드는 public blue인 already in이라는 메소드고요. 현재 해당 코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러한 강의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해주는 메소드라 할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 리스트의 아이디를 돌면서 다음과 같이 코스 아이디 리스트가 이렇게 현재 추가하려는 그 아이디 값과 일치하는 모니터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렇게 페이스카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트루 값을 반환해서 해당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한번 백그라운드 태스크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구현한 적이 있는데요. 메인 액티비티로 가신 뒤에 여기서 이 백그라운드 태스크 부분을 전부 다 복사해 주셔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타겟 주소를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스케줄 리스트에 이렇게 스케줄 리스트를 검사할 수 있도록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정의했던 그 유저 아이디를 UTF-8으로 입고되면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import 클래스를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주변으로 트라이 캐치 문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트라이 안에 넣어주신 뒤에 캐치 엑셉션 2, 그다음에 이렇게 프린트 트레이스로 예외가 생기면 잡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내려와서 이 on 포스트 이그제큐티브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코스 프로페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코스 타임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코스 아이디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탐색한 뒤에 나온 결과를 이렇게 분석해서 파싱한 뒤에 삽입해주는 건데요.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코스 아이디는 인트형이기 때문에 getInt로 코스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파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스 리스트에 해당 코스 아이디를 추가해 주시고, 현재 스케줄 또한 마찬가지로 코스 타임을 이렇게 넣어서 파싱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현재 해당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표 데이터에 있는 강의 아이디가 코스 아이디 리스트에 담기게 되고, 스케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위로 올라와서 다음과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이렇게 특정한 강의를 추가하는 명령으로 진행했는데, 이제는 강의가 중복되거나 이미 존재하는 강의인 경우 추가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밸리데이트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워주고요. 만약 다음과 같이 already in이라는 걸 사용해서 만약 이미 자기가 신청했던 강의 아이디 속에서 현재 신청하려는 강의가 그 아이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신청한 강의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여기다가 이미 추가한 강의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else if을 써주겠습니다. 만약에 validate가 false라면, 즉 시간표가 중복되었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셔서
시간표가 중복된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S문으로 이 부분을 전부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시간표가 중복되지 않고 이미 추가한 강의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강의가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추가될 때마다 이 코드 안에서도 강의를 직접 추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 아이디 리스트에 해당 강의 번호를 이렇게 등록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케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케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행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런 아이디로 한번 회원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한 이후에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 보게 되면 강의 목록을 본 뒤에 한번 똑같은 강의를 두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괜찮지만 두번 신청했을 때 이렇게 이미 추가한 강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무런 강의나 여러 개 신청했을 때 시간표가 중복된다면 이렇게 시간표가 중복된다는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시간표 예외 처리에 관련한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